전남 여수의 한 졸음쉼터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. 칸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있었다. 밀과채를 계속 찌르다가 뭐 상처가 덧나 그러면서 이렇게 되니까 시신이 부패한 냄새가. 이게 무슨 말인가. 장난인 줄 알았어요. 뒤에 뭐가 더 있다면서. 이 사람들을 조종한 사람이 있었어요. 약간 악질이네. 그냥 악마 같은 놈이죠. 그냥. 가스라이팅이다. 진화된 범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이거. 떠오르는 사회 문제다. 사형을 선고받고도 후회와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는 죽고 싶은 놈 한 놈도 없어요. 진정한 반성에서 그런 게 아니다. 이렇게 조롱하듯이 사형해달라. 공권 얘기 무너진 거 아니냐. 나는 사형 집행을 한다. 혹은 안 한다. 사형 집행을 한다. 타노스였으면 무조건 집행했다. 공고의 개념이 빠질 수는 없다. 전 절대 안 합니다. 저는 하지 않습니다. 사형을 하면 안 된다. 너무 쉬운 법이에요.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는 건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. 네.